오늘 중국에서 온 부품, 요거 모다는 아까 저 뒤에 후속편에서 모다 반분할 림에 10인치는 제가 설명해 드렸고, 어떤 부품이 왔는가 볼게요. 꽈배기입니다. 꽈배기인데,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수리 끝나고 배선 마감 칠때 쓰는 배선 정리용 꽈배기입니다. 얘가 최고 쫀득쫀득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시게 되면 배선이 깔끔하게 마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꽈배기가 1m 단위로 나가죠. 이 꽈배기 필요하신 분들은 쭉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박스를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허접하게 물건이 수입돼도 봅니다. 뭐가 왔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박스를 까볼게요. 언박싱이죠, 언박싱. 와, 유튜버들은 되게 멋진 데 올려놓고 막 화려한 조명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막 엉망이다, 엉망. 자, 이게 뭐가 왔는데, 이게 뭐가 왔네요. 모다 배선이 온것 같습니다. 제껴두고. 테이블이었어. 테이블이 왔는데, 무슨 케이블이냐면, 이게 뭐지? 저도 아리까리하네요. 같이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저도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전기 스쿠터 케이블, 브레이크 케이블입니다. 보니까 1.2m 드럼 브레이크용이에요. 드럼 브레이크 1.2m 앞쪽 드럼 브레이크용. 긴건 없는 거. 긴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긴건 없고 짧은 건 같은데. 네. 이거 다 1.2m인 것 같아요. 1.2m 지켜있죠. 1.2m인데 좀 왔어요. 일단 제껴놓고 한번 까볼게요. 하나 왜 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스쿠터 쪽에 이렇게 쓰고, 앞쪽 브레이크 쪽에다가 이렇게 쓰는가 봐요. 여기 보면 전기 스쿠터 보이시죠? 전기 스쿠터 사용하는 그 브레이크 케이블에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1m짜리다. 전방용 1m짜리. 이게 얼마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왜 샀냐고 하면, 여기 보면 여기 굵기가 중요하거든. 여기 굵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굵기가 작아야 돼. 작은 게 아니고 은색으로, 이렇게 금색으로. 여기 굵기가 약간 금색봉으로 요 형상으로 생겼어야 돼. 요 형상. 그리고 여기 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여기 단이 있으면 이제 또 우리 킥보드하고 자전거 쪽에는 좀 더하기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거를 픽업을 했냐면, 전동 킥보드 중에 옛날에 듀얼로 해서 앞쪽에 드럼 브레이크 케이블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드럼식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1m 드럼 브레이크 케이블이 필요하신 분이 얘를 찾기 때문에 이렇게 듀얼로 돼서 앞쪽에 브레이크가 드럼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1m짜리. 얘는 1m짜리 전방용 전동 스쿠터 브레이크 케이블 및 전동 킥보드 드럼 브레이크 케이블 1m용입니다. 짧은 1m짜리 드럼 브레이크 케이블. 1m짜리 일반 케이블하고 1.1m짜리. 아까 1.2m였나? 몇 m 였지? 제가 1.22m. 122네, 122mm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규격은. 그러니까 앞쪽에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쪽에 쓰면 된다 이거. 뒤쪽은 189 나오거든요. 뒤쪽 후방은. 그래서 앞쪽에 짧은 1m짜리, 1.2m짜리 브레이크 케이블입니다. 드럼 브레이크 케이블. 얘를 한 번씩 필요로 한다고요. 그럼 줌사 당겨서 한번 보아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드럼 브레이크 케이블이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뭉땡이, 망치 뭉땡이처럼 이렇게 생겼고, 스프링 달려서, 안에 스프링 달려서 이렇게 생겼고, 쭉 당기면 앞에 배가리는 이렇게 생겼고. 하여튼 1m짜리입니다. 이거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희귀해져가지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한가다 한 번씩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이것도 한 번씩 애를 먹이는 것 같아서 제가 따놓고 그래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한번 까볼게요. 다음 거 한번 까봅시다. 어떤 게 왔는지. 선물이죠. 크리스마스 선물 같아.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뭐지? 무지. 무지인데 조금 좋은 거지. 무지는 아니고. 이것도 있었다. 그래. 소량입니다. 소량. 소량 오미카인데 조금 락셔리한 레바. 락셔리는 아니지. 그냥 레바인데. 보면 중국말로 적혀 있어요. 중국말로 적혀 있어도 상관 안 합니다. 왜다 중국산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는 국내에서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때깔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렇게 때깔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그냥 평타, 평타. 근데 스위치가 많이 필요해. 왜냐하면 봐요. 내가 전진 후진 풀이라고 붕 당기고 전진하고 붕 당기고 후진하고 붕 당겨야 돼. 거기다가 플러스 1단, 2단, 3단이 들어가야 돼. 1단, 2단, 3단. 1단, 2단, 3단에 저속으로 붕, 중속으로 붕, 고속으로 붕 당겨야 돼. 이럴 때 필요할 때 스로틀 레버 게이지 이고요. 얘는 P인데 얘는 파킹 아니면 경적인 것 같아. 경적으로 써도 되고 파킹으로 써도 되고. 근데 밑에 약간 뭔가 스위치가 되게 달린다. 일반적인 버튼 스위치보다는 약간 애매한 그런 것 같은데 P라고 적혀 있어. P는 아무래도 그냥 눌렀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빵빵빵빵 거리는 겁니다. 빵빵빵빵 거리는 거. 경적으로 써도 될것 같네요. 이거는 경적으로 써도 되겠네. P는 노후배선이라고 친절하게 스티커로 이렇게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붕붕 당기는 것은 손을 좀 좁쌀할게요. 자, 붕붕 당기는 것은 까만색, 빨간색, 초록색. 그 다음 1단, 2단, 3단은 여기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빵빵이는 요 주황색 맞죠? 그 다음에 전진 후진은 흰색. 이걸로 보시면 돼요. 멀티태스킹으로 찍어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한번 설명해 드린 겁니다. 또 요렇게 해서 배선을 대고 그렇게 해서 잘라서 연결하다 쓰든 그렇게 해서 배선 또 나중에 저희가 취급을 하니까 연장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놀때 쓰면 될것 같아요. 수리용으로 쓰든 해야 됩니다. 수리용으로 써야죠. 수리용으로. 스로틀 게이지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등격에다가 1단, 2단, 3단 전진후진 쓰실 분 가져가시면 됩니다. 몇 개지?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조금만 갖다 놨습니다. 6개 정도. 이렇게 해서 얘도 지켜주고 그다음에 다른 거 먹었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왔을까요? 자, 또 왔어요. 또 왔어. 또 언박싱 한번 해봅시다. 언박싱해서 한번 보입시다. 박스 한번 까볼게요. 무슨 부품일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 올려놓고 한 3일 뒤에 이거를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다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보여주십시오. 얘도 레버가 나왔습니다, 레버. 제가 전동 운반차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 전동 운반차 회원들이 필요할까봐 조금 가져다 놨어요. 레바를 가져다 놨다. 이렇게 한 10개 가지고 왔네. 전동 운반차를 해봤는데 얘는 있는데 왜또 왔지? 한 번씩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때깔이 일반 플라스틱 때깔이고 쭉 내려보면 이런 식입니다. 뒤에 금색 하나 박혔고
얘는 전진 후진 담당하고 1단, 2단, 3단 이렇게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요 버튼이 1단, 2단, 3단이고요. 전진 후진. 뭐 전진 후진 해도 되고 이거를 뭐 라이트로 써도 되고 뭐 이거를 뭐 다른 스위치로 병행해서 써도 되죠. 근데 보통 전진 후진으로 쓰고 저중 고속으로 쓴다. 그러니까 케이블 길이는 상한다고 넣어왔는데 케이블 길이는 한 20cm, 이거 한 3변 되니까 30cm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보면 멀티 테스트를 찍어보면 얘는 답 나오겠죠. 전진 후진은 뭐 두선일 거고 가속 레버 이렇게 가속 레버선. 가속 레버선은 뭐냐면 돌렸을 때 시그널 먹는 게 3선. 전진 후진은 노란선 두선. 1단, 2단, 3단은 파란색, 사각색, 초록색, 연두색 요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위치 레버가 스로틀 게이지, 전동 스쿠터, 전동 운반차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스로틀 게이지입니다. 요거 해서 업어가실 분들은 또 밑에 댓글에 나 해서 댓글에 보고 링크 보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개더 까볼까요? 또 봅시다. 없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해서 세 박스가 왔는데 이렇게 한번 까볼까요? 다음에 또 너무 길면 또안 봐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 박스 까는 거는 또 영상을 보여드리고 요거는 하나씩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